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공포의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는데요. 땅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땅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폭발이 이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의 반응인데요. 놀랍게도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이런 침착함은 조금 배워야겠네요. 다음 영상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빅토르 베스코보라는 사람은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인 마리아나 해구에 1994m까지 내려갔어요. 빅토르는 내려가는 도중에 화살치장어, 투명한 머리를 가진 볼록눈 물고기, 매크로핀나 미크로스토마, 자이언트 그르나디에, 알바트로시아 펙터럴리스 등 놀라운 수생생물들을 만났어요. 그 깊이에서 압력은 약 16,000psi라고 하는데요. 마치 그것은 100마리의 코끼리가 머리 위에 있는 느낌이죠.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맨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깊이에서도 빅토르는 버려진 플라스틱을 발견했죠. 여러분은 아마 어렸을 때 유리를 몇 개씩 깨보셨을 텐데요. 아티스트인 사이먼 버그에겐 그것이 일상이에요. 그는 유리를 캔버스로 사용하고 붓대신 망치를 사용하는 아티스트인데요. 그의 작품 하나당 수백 달러의 비용이 들며, 즉 작품을 만들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죠.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작품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만약에 무료로 연료를 가득 채워준다면 어디까지 가시겠나요? 만약에 무료로 연료를 채워준다면 비키니를 입으실 수 있나요? 러시아의 주유소 중 한 곳은 비키니를 입은 사람들에게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아, 그리고 물론 여성들만이 비키니를 입은 건 아니었다고 해요. 스웨덴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도 꽤 인기가 있는데요. 방금 들은 소리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예요. 스톡홀름의 수학자 헬릭 트리그는 20년 이상 와일드 아이스 스케이팅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잘못하면 빠지지 않을까요? 얼음이 35m보다 얇다면 위험하죠. 그래서 헬릭은 두께를 신중하게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그런 얇은 얼음은 깨지고 말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개선되어 있고 고대 로마 아치 건축물처럼 얼음은 물에 의해 지지를 받죠. 얼음이 검다는 이유는 빼고요. 이와 비슷한 새를 본 적 있나요? 이건 털을 뽑은 게 아니에요. 바로 보스턴에서 온 인꼬 레아인데요. 레아가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프시타신 부리 기털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질병은 새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깃털이 손실되고 부리가 변형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질병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낙천적이에요. 보시다시피 레아는 노래하는 것을 즐기고 밝은 옷을 입기도 하죠. 다음 이야기는 보스턴에서 시작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인공각막 이식술이란 것을 발명했죠. 보스턴 인공각막 이식술은 안구건조증, 백내장 혹은 화상과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 시술 후에 환자는 새로운 2.0, 2.0 시력을 누릴 수 있죠. 언젠가 우리는 모두 사이보그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인형처럼 보이게 될지도 모르죠. 이 젊은 여성을 보세요. 그녀는 실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마치 태엽 인형으로 오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는 도쿄 출신의 실제 여성이에요. 그녀의 실명은 비밀이지만 그녀의 캐릭터는 루루 하시모토라고 하는데요. 루루는 가발, 마스크 및 레이스 스타킹을 통해 만들어졌죠. 의상도 얼굴도 인형 같은 느낌이고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네요. 이건 정말 외계인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한날 로스 달튼과 스티븐 라지 바스카라니 이 유명한 스킨 부츠를 디자인할 때 뭔가 새롭고 특별한 걸 만들고 싶었죠. 그것은 인간의 피부를 아주 정교하게 모방했어요. 부츠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모방과 짧은 털이 특징이며 인간의 피부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착색되죠. 이 디자이너들에 따르면 이는 사람들이 미래에 신체 수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부츠를 구입해보세요.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미용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들은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이탈리아 미용사들은 부리 머리카락을 강화하고 탈모를 예방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탈리아가 패션의 선구자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겁신하네요. 머리에 불 한번 붙여보시겠나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광경일까요? 축제를 하고 있나요? 이것은 3050대의 드론으로 하늘의 3D 이미지를 생성한 거예요. 이 중국 조명쇼에서 가장 많은 드론의 동시 비행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물론 숫자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드론이 얼마나 원활하게 동기화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하늘은 다양한 색상으로 빛나고 있으며 모두 함께 모여 멋진 광경을 연출하죠. 직접 보고 싶은 광경이네요. 나무에서 돈이 자란다는 비유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무는 특이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일본의 아케비아 나무의 열매처럼 말이죠. 이 열매는 독특한 풍미 덕분에 초콜릿 와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양은 맛보다 훨씬 특이해요. 안에 맛있는 속이 들어간 보라색 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열매가 다발로 자라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인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안과의사가 그들의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목격하실 텐데요. 이 19세의 이란인은 독특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죠. 이것은 희귀한 유형의 종양으로 인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도 치료 중에 있어요. 종양이 외과 수술로 제거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다음 여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그녀의 유연성은 매우 놀랍고 마치 고무인간과도 같죠. 우리 중 대부분은 이 미국 댄서 카일리 시어의 경지를 꿈꾸진 않을 텐데요. 그런데 보세요. 카일리는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며 발은 불가능해 보이는 모양으로 꼬여있죠. 그리고 그녀의 역동적인 유연성은 더욱 인상적이에요. 카일리가 31년 동안 발레를 해왔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먼저 거기에 도달하는 것 자체도 도전이에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향한 트레킹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루클라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간주돼요. 활주로의 길이는 516m에 불과하죠. 대조적으로 JFK 공항의 가장 긴 활주로는 4,423m로 루클라 공항의 활주로보다 무려 8배나 더 길어요. 높은 위험성으로 루클라의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는 조종사는 짧은 이착륙으로 100번의 비행을 완료하고 인증된 강사와 함께 루클라로 추가 10회 비행을 완료한 조종사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선사하는데요. 이전에 초콜릿 소스를 접했을 수도 있고 맛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음 조각도 먹어보셨겠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인데요. 얼음 큐브에서 천천히 녹는 초콜릿 소스예요. 이것은 뭔가 초현대적인 예술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물방울을 확인해보세요. 마치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마술처럼 보이는 이것은 착실 뿐이에요. 물은 실제로 공중에 뜨지는 않지만 섬광등을 사용하여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졌죠. 조명은 들어오는 물방울의 속도와 동일한 빈도로 깜빡이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스트로보스코프가 깜빡일 때마다 이전의 물방울 대신 다른 물방울을 비추어 이것을 공중부양 환상으로 만들죠. 하지만 그것의 원리를 알더라도 이 환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소름돋는 생명체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들은 포토샵으로 합성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죠. 하지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들을 만든 라이나 마가누코에게 있어요. 그녀는 실리콘과 기타 재료로 이런 인형들을 수십 개를 만들고 그중 일부는 개당 45불에서 15,000불 사이에 판매되는데요. 구매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누구에게 살 수 있는지는 아셨겠죠. 이것이 좀 심했다면 다음 영상을 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완전 추운 겨울 날씨에 옷을 벗는데요. 그것도 영하 30도에 바깥에서 말이죠. 이들은 정말 해마의 DNA를 타고난 걸까요? 아마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즐거워 보이네요.